안녕하세요. 양말TV의 양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보여드릴 제품은 이제 출시 전에도 말이 많았고 출시된 다음에도 말이 많은 센티넬과 아마쿠니 귀신의 합작품 센티넬 제네식 가오가이가 제품입니다. 그 이름은 용자왕 제네식 가오가이가 멋있죠. 이 제네식 가오가이가는 진짜 디자인 자체만으로도 너무 멋있게 잘 나왔어요. 그 이전에 이제 가오가이가는 이제 뭐 기차나 뭐 아니면 뒤에 스텔스 전투기 그 다음에 뭐 드릴 같은 걸로 합체가 됐죠. 이제 갈레온이랑 뭐 가오가이가도 멋있었지만 더 악마스럽고 더 날렵해지고 짐승같이 변한 제네식 가오가이가가 진짜 디자인은 더 멋있게 나온 것 같아요. 이게 어딜 봐서 악당이 아니라 착한 놈이에요. 누가 봐도 악당처럼 생겼구만. 다 물어뜯게 생겼는데 진짜 오히려 지구를 지키는 농자왕 가오가이가 그리고 제네식 디자인입니다. 사실은 이 건빨 조합은 솔직히 망하기 힘든 그런 색감 배치기는 해요. 이 제품 일단 이 기본 소체 상태로 무게는 약 477g 정도의 무게를 가지고 있고요. 크기 같은 경우는 여기 뿔까지 약 21.5cm 정도의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많이 무겁지도 않고 많이 크지도 않아요. 근데 가격은 60만원대 그리고 출시가는 50만원대입니다 야, 진짜 센티넬이 확실히 가격이 엄청나죠. 그냥 센티넬 자체만으로도 가격이 비싼데 이제 아마쿠니랑 이제 합작을 내다 보면은 서로 나눠 먹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조금 비싸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도 뭐 워낙에 도색이랑 뭐 디자인 자체를 멋있게 뽑아주는 것이기 때문에 뭐 QC가 망하면은 그런 비싼 값도 뭐 소용이 없지만 그리고 이 제품 동봉되어 있는 파츠들이 정말 별게 없어요. 아니 이 가격에 그래도 적어도 이펙트 파츠 이제 추가 옵션 파츠를 따로 파는데 그거 정도는 껴줘야 되는 게 아니었나 싶습니다. 일단 동봉된 파츠로는 이렇게 손가락을 펼치고 있는 듯한 손가락 파츠 두 개 들어가 있습니다. 아우 손가락이 되게 길어요. 멋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렇게 헬 앤드 헤븐 할 때 자세. 아 이거는 역시 전지가동선이어도 구현을 못 해주니까 좀 더 자연스럽게 이렇게 되어있는 손가락 파츠를 껴주네요. 그 다음에 제네식 가오가이가의 상징 이런 불꽃머리 헤드 뒤에 머리카락이죠. 이렇게 낄 수 있는 파츠 들어가 있고 안쪽에 보면은 양쪽 다 골관절로 되어있기 때문에 조금 더 자유롭게 움직여줄 수 있는데 고정성은 그렇게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것 같아요. 부드러운데 고정은 되는 뭐 그래도 툭 치면 내려가죠. 이렇게 멋있게 잘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스위치 연장 파츠 같은 거 하나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가제트 가오를 껴줬을 때 스위치를 조작하기가 힘들어서 그거를 위해서 껴준 파츠인 것 같은데 오히려 그렇게 하면은 파손 위험이 있대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제 LED 발광 기믹을 원하시면 그냥 가제트 가오를 분해한 상태로 LED를 켜시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가제트 가오. 와 진짜 사실 제네식 디자인은 이 가제트 가오가 다 하지 않았나 싶어요. 이렇게 헤드 정말 깔끔하게 잘 들어가 있고요. 도색은 제 거는 조금 양품으로 좀 받은 것 같아요. 뭐 엄청 미세한 그런 것까지는 신경을 안 쓰기 때문에 가제트 가오의 목 부분 안쪽에 다 볼관절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자유롭게 가동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원래는 분리되어 있는데 안쪽에 볼관절 식으로 껴주시면 되고 이렇게 고정해 주시면 되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 날개가 한 이 제네식 가오가의 금액의 한 반은 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날개는 진짜 잘 나왔어요. 물론 날개도 막 도색 미스 나오고 막 이러긴 하는데 그거는 또 뭐 개체차가 있다 보니까 모든 제품이 그러면은 다 욕을 해야 되지만 개체 차이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육덕지게 가제트 가오 날개 정말 잘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결합 부분은 다이캐스트로 잘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렇게 베이스 파츠. 솔직히 베이스 파츠가 진짜 별거 없어요. 크기만 크고 그리고 이렇게 베이스 파츠는 가운데를 떼서 따로 이것만 활용해 줄 수도 있는데 베이스 파츠는 이따가도 뭐 보면서 설명드릴 거지만 이렇게 부품들이 있거든요. 베이스 파츠 밑에 맨 밑에 껴주는 부품이랑 이제 뭐 브로큰 매그넘 같은 거 착용하는 뭐 베이스랑 그리고 소체를 장착할 수 있는 베이스인데 이렇게 껴가지고 뒤에 엉덩이 구멍에 두 개를 껴요. 이 베이스가 진짜 띄우기용으로 나온 베이스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고정성이 너무 안 좋고 공중에 띄우면 막 여기가 빠지기 때문에 고정성은 확실히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냥 어느 정도 살짝 띄워주거나 고정하는 용도로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이 제품 가까이서 봐주시면은 와 진짜 멋있게 악당스럽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악당 아니에요. 착한 놈이에요 얘는.
야, 얼굴 자체도 진짜 저렇게 막 이빨 표현이나 이런 것 때문에 되게 사악하게 잘 생겼고요. 진짜 너무 멋있게 디자인을 잘 뽑아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갈레온. 갈레온의 이 사자 헤드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는 눈이 작아서 그런가 뭔가 사자가 멍청해 보이기도 하고, 초혼 가오가이가 갈레온 같은 경우에는 사자 헤드가 진짜 멋있거든요. 그냥 막 용맹해 보이고 막 엄청 세 보이는데 센티넬 제네시 가오가이가의 갈레온 헤드는 뭔가가 볼륨감이 조금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초혼 가오가이가 보다. 어쨌든 이렇게 갈레온 헤드, 와 진짜 멋있게 잘 들어가 있고요. 입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가동도 되게끔 해놨고, 그 다음에 처음 받으시는 분들은 이 갈레온의 이 이빨 부러졌나 안 부러졌나 잘 확인해 주셔야 되고, 갈기 표현도 정말 멋있고 날카롭게 표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관절 부분도 이렇게 군데군데 유광, 그리고 다른 데는 무광. 진짜 도색이 너무 고급지게 잘 나왔고요. 이런 뭐 스파이럴 가오나 스트레이트 가오, 다리 자체도 진짜 표현이 잘 됐습니다. 멋있게 잘 나왔어요. 이런 다리 쪽 가오의 애기들도 뭐 무광이나 유광이 섞여 있는 그런 도색이기 때문에 이런 다리 쪽의 덕트 표현 같은 것도 정말 잘 해줬습니다. 이런 덕트가 확실히 좀 멋있죠. 그리고 발가락 날카롭게 잘 나왔기 때문에 끝에 도색까짐이나 찔리는 거 조심해 주셔야 되고, 발바닥 밑에도 와 이런 디테일 표현을 해줬네요. 안 해줘도 될 법한 부분들을, 사실 저런 거 안 해줘도 되니까 단가는 조금 낮춰주길 바랍니다. 야, 그리고 이런 프로텍트 가오나 뭐 브로큰 가오, 와 정말 멋있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 얘네는 도색 자체가 QC만 괜찮으면 너무 멋있게 잘 내주는 것 같아요. 뭐 윗모습, 이런 가오들의 위에 표현도 도색으로 깔끔하게 잘 해줬고, 옆모습도 진짜 멋있게. 등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나사 자국, 어차피 여기는 가제트 가오로 가릴 거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고요. 이런 어깨나 뭐 등판, 뭐 허벅지 뒤쪽도 되게 깔끔하게 들어가 있고, 이런 스파이럴 가오나 스트레이트 가오 뒤에 있는 궤도 부분은 돌아가지 않습니다. 초원 가오가이가는 돌아가지만 이 제품은 돌아가지 않고, 나중에 이제 가동성을 위해서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는 그런 기믹이 존재하고요. 그리고 이 제품 여기 뒤에 스위치를 딸칵 켜주면은 여기 뒤쪽에 불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 얼굴이랑 이 갈레온의 눈이랑 입에서도 발광 기믹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광량 자체가 적은 분들도 계시대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받으시면 확인해 주셔야 되고, 저는 지금 너무 여기가 밝아서 잘 안 보이는 것 같은데 뭐 이 정도면 뭐 나쁘지 않겠죠? 그리고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여기 뒤에 엉덩이 부품을 이렇게 살짝 떼주면 구멍 두 개가 나옵니다. 그 상태로 이렇게 고정해주면 돼요. 이렇게 고정해주면 되는데 이게 고정이 뭐 딱 들어맞고 엄청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꾹 눌러주는 거기 때문에 공중으로 띄워주는 자세는 웬만하면 피해주시고 그냥 이렇게 좀 세워주는 용도로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 오른쪽 팔 같은 경우에는 브로큰 매그넘이 가능해요. 이거 일반 가오가이가는 여기 팔뚝 자체가 통으로 빠졌는데, 이제 제네식 가오가이가는 여기 앞에 쪽만 뚝 빼가지고 동봉되어 있는 베이스, 이거 막대기에 이렇게 껴준 다음에 여기 끝에다가 이렇게 꽂아줘서 브로큰 매그넘 발사하는 듯한 그런 연출을 해줄 수 있습니다. 사실 크기는 이 상태로 껴주면 안 맞긴 해요. 좀 밑으로 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브로큰 매그넘 안쪽, 이렇게 신경 써준 것들이 보이기는 보여요. 안쪽에 이런 초록색 도색 효과도 넣어줬기 때문에 되게 심심한 그런 느낌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프로텍트 가오와 브로큰 가오 여기 앞에 부분을 이렇게 열어주면은 이런 캐논 같은 거 바깥쪽으로 튀어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대망의 프로텍트 쉐이드. 이거는 기믹이 이렇게 안쪽으로 넣으면 프로텍트 쉐이드가 전개가 되는 그런 기믹이 있습니다. 안쪽에도 이렇게 도색을 다 칠해줬기 때문에 심심하지 않고요. 어떻게 이렇게 멋있게 해줬을까요? 이런 거는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손을 바깥쪽으로 살짝 떼면은 손가락 파츠가 빠지지 않게 프로텍트 쉐이드는 다시 안으로 닫혀지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가동성. 가동성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좌우로는 요 정도 돌아갑니다. 이쪽 안쪽에도 발광 기믹이 있는 걸로 봐선 전선이 있을 테니까 너무 무지막지한 가동을 해주시면 안 돼요. 그리고 위로도 이렇게 들어지고, 한 가지 아쉬운 건 아래로 별로 안 꺾여져요. 그냥 거의 정면에서 살짝 아래 꺾는 거. 그 다음에 갈레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위로 여기 올려주고요. 그 다음에 안쪽으로 갈기 쭉 넣어주면
나중에 이제 헤랜드 앱은 자세할 때 팔을 앞쪽으로 뻗어주는 그런 자세가 가능하게끔 가동이 되고, 그 다음에 갈레온 입은 이렇게 움직여집니다. 그 다음에 어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바깥쪽으로 뺄 수 있어요. 안쪽에 하품 부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뒤로는 이 정도 젖혀지고, 앞으로도 이런 갈기만 좀 피하면 빼지는데, 근데 이 어깨 부품이 걸리기 때문에 나중에는 이렇게 올려주고요. 그 다음에 어깨 부품을 뒤로 넘겨줄 수 있습니다. 안쪽에 보면은 이쪽은 앞뒤로 움직여지는 관절, 그리고 어깨 관절, 그 다음에 어깨 위에 부품 뒤로 넘기는 관절, 그 다음에 어깨 움직일 수 있는 관절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뒤로 넘겨주면서 팔도 이렇게 앞쪽으로, 그리고 더 뒤로 넘겨주고 앞쪽으로 이렇게 올려줄 수 있는데, 이 어깨에 붙어있는 가오들이 위로 올라가는 관절이 없어요. 이렇게 위로 올라가질 않아요. 그래서 그건 조금 아쉽네요. 제가 못하는 건가 싶었는데 아예 위로 올릴 수 있는 관절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팔을 올리려면은 이런 식으로 어깨 부품까지 같이 이렇게 올려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는 조금 불편한 감이 없지 않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팔 같은 경우는 옆으로 뻗어주는 거에 조금 제한이 있어요. 팔을 옆으로 이렇게 쭉 들질 못하기 때문에 이런 건 조금 아쉽네요. 그리고 안쪽에 이두박근 있는 쪽에서 이렇게 움직여지고요. 뒤에 부품이 걸리기 때문에 이것도 너무 극한 가동까지 안 해주셔도 돼요. 그래서 어깨 같은 경우는 이렇게 뒤로 넘겨줄 수도 있고, 이렇게 옆으로도 꺾어줄 수 있는 그런 관절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움직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가지고 옆으로 넘긴 상태로 가지고 와서 이렇게 갈기 피해서 앞쪽으로 모아주셔서 헤랜드 헤븐 자세 취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팔은 거의 못 올려준다고 보면 되고요. 그리고 팔꿈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중관절 거의 다 접히는 그런 관절 가지고 있습니다. 관절들이 막 그렇게 엄청 부드럽지도 않고 막 엄청 뻑뻑하지도 않아요. 딱 가지고 놀기 좋은 정도의 관절 강도. 그렇기 때문에 아주 좋은 것 같아요, 관절 강도는. 그리고 여기 손은 이렇게 360도 안쪽의 볼관절이기 때문에 이렇게 움직여줄 수 있고, 프로텍트 쉐이드의 전개 때문에 이 손가락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위로 접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손가락을 좀 뻗어주고 엄지 살짝 접어주고 안쪽으로 꾹 눌러주면 이런 식으로 프로텍트 쉐이드 전개 시켜줄 수 있고요. 그리고 기본 장착되어 있는 손 같은 경우에 가동성은 이런 식으로 전지 가동 뻑뻑하게 다 들어가 있고요. 손톱 끝을 너무 접어주면 주먹이 다 안 접히기 때문에 이렇게 살살살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아예 덩어리 손도 아니라 전체적으로 전지 가동 들어가 있고요. 이 엄지 같은 경우는 안쪽으로 이렇게 접어줄 수 있고, 바깥쪽으로 요 정도 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엄지도 이렇게 전지 가동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안쪽으로 꾹 넣어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허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살짝살짝 돌아가는 관절로 되어 있고요. 엄청 부드럽지 않아요. 그렇다고 엄청 뻑뻑하지도 않아요. 나중에 조금 낙지올 수도 있을 듯한 그런 관절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갈레온을 중심으로 이렇게 허리는 좌우로 꺾어줄 수 있는 관절 뻑뻑하게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갈레온 입을 닫아준 다음에 여기 위에 있는 부품 이렇게 위쪽으로 올려주고요. 이렇게 위로 올려주고 앞쪽으로 허리는 이만큼 꺾어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허리를 꺾어주는 관절을 넣어줬네요. 허리 꺾는 관절 이렇게 뒤로도 뻗어줄 수 있고요. 이 관절 자체는 되게 뻑뻑하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관절은 이렇게 스커트 옆으로 이렇게 피해줄 수 있고, 앞쪽으로 쭉 이 정도 뻗어지고요. 그 다음에 뒤로는 이렇게 거의 안 꺾여지네요. 그래서 고관절의 가동 자체는 그렇게 많이 피어나지는 않아요. 그리고 무릎 접히는 기믹이 또 대박이죠, 얘네가. 무릎 같은 경우에는 여기 앞쪽 드릴 쪽 부분이 이렇게 기믹이 반대쪽으로 뻗어지면서 뒤에 여기 궤도는 접어지면서 이런 식으로 무릎은 거의 다 접어줄 수 있습니다. 요새는 비싼 제품에 거의 이런 좀 신기한 가동 부위들을 넣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릎은 이만큼 다 접어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고관절은 옆으로 요 정도 스커트가 걸리기 때문에 뻗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관절 안쪽에서 이렇게 살짝살짝 돌려줄 수 있고요. 관절들이 대부분 거의 다 빡빡해요. 그렇기 때문에 가지고 노는 데는 많이 지장 없을 것 같아요. 나중에 어떨지 몰라도. 그리고 발가락 같은 경우에는 여기 안쪽에서 연장 기믹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바깥쪽으로 쭉 뻗어줄 수 있고, 그리고 여기도 바깥쪽으로 쭉 뻗어줄 수 있고. 제가 처음에 이 제품을 받기 전에 걱정했던 게, 이렇게 다리를 벌린 상태로 세워두면은 발가락이 반대쪽이 좀 남아돌지 않을까 했는데,
이렇게 연장기맥 해주시고 여기 앞쪽 발가락 이렇게 움직여지고요. 그리고 옆에도 이런 식으로 움직여지고 앞에는 이렇게 접어집니다. 그리고 반대쪽도 이렇게 접어지는 그런 관절을 가지고 있어서 다리를 벌리고 있어도 되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안착, 자립할 수 있는 관절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뒤에 발가락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접어줄 수 있고 좌우로 이렇게 움직여지고요. 뒤쪽 발가락도 이렇게 살짝 접어지는 관절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손가락 같은 경우는 안쪽에 그냥 볼 관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게 쉽게 교체해줄 수 있고 또 다른 연출을 해주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대망의 가제트 가오 합체. 이야, 진짜 사실 이 제네식 가오가 이거 상태도 뭐 색감이나 이런 것 때문에 멋있는데 확실히 제네식은 날개가 달려야 됩니다. 그래서 가제트 가오 헤드 부분이랑 이렇게 다 결합해 주신 다음에 이 조인트를 껴주면 되고요. 일단 그 전에 여기 안쪽에 다이캐스트 힌지 이용해서 가제트 가오를 살짝 이렇게 접어줄 거예요. 왜냐면 안쪽에 락 걸어주는 부품을 껴주기 위해서 이렇게 올려주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렇게 안쪽에 조인트 먼저 꾹 껴주고요. 그 다음에는 이 부품을 양쪽으로 이렇게 밀어주면 돼요. 그래야 이제 날개가 등에 제대로 고정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고 다시 힌지 접어주고요. 가제트 가오 머리는 뭐 볼관절 이용해서 바닥에 너무 끌리지 않게 불쌍하니까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는 여기 동봉되어 있던 이 머리카락을 뒤에 조인트에다가 딸칵 하고 껴주고 자세를 잡아주시면 돼요. 원하는 방향대로 좀 더 멋있게 이렇게 머리까지 다 장착을 해주시면 센티넬 아마쿠니 귀신 제네식 가오가이가의 모습이 완성이 됩니다. 야 이거죠. 역시 제네식은 저렇게 뒤에 날개가 달려 있어야 돼요. 날개가 달리면 아무래도 가동 부위가 많이 제한될 수밖에 없긴 해요. 그리고 여기 가제트 가오의 저 꼬리 부분, 얼굴 부분도 사실 많이 거슬려요. 막 여기저기 걸리고 긁히고 그래서 그런 것도 조금 조심해 주시고 그래서 이렇게 다 장착을 했을 때 무게는 약 690g 정도의 무게가 나오고 여기 날개의 끝에까지 약 26cm 그리고 여기 폭까지 약 26cm 정도의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날개까지 다 달았는데도 26밖에 안 나와요. 사실 가격 대비 진짜 비싼 제품이기는 해요. 비싼 만큼 멋은 있지만 이게 끝이에요. 베이스랑 이렇게 다 해놓으면은 남는 부품이 그냥 뭐 손가락 파츠? 이런 것밖에 없기 때문에 많이 가지고 놀 수 있는 그런 게 없어요. 핸드 헤븐, 그 다음에 뭐 프로텍트 쉐이드 하고 나면은 거의 끝이라서 그건 조금 아쉽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초합근혼 가오가이가와의 크기 비교입니다. 이렇게 비교하니까 진짜 확실히 더 작고 무게도 확실히 가벼워요. 초혼 가오가이가보다. 하지만 가격은 거의 2배 차이 난다는 거. 이렇게 보면은 확실히 가오가이가보다는 제네식 디자인이 더 멋있긴 하지만 그래도 가오가이가 자체가 너무 멋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까이서 봐주시면 와 진짜 머리카락 하나 달렸다고 애가 달라 보이네. 볼관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유로운 연출은 가능하지만 고정성은 막 엄청 뛰어나진 않은 거.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동일합니다. 그냥 뒤에 날개가 달려 있을 뿐. 그래서 날개는 이런 식으로 와 진짜 육덕져졌죠. 진짜 무슨 근육질 날개 같아요. 그리고 역시 이 날개에도 전개 기믹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끝에 잡고 열 때는 거의 반자동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열어주면은 와 날개가 차라락 펼쳐지면서 와 진짜 여기 눈 같은 거 쫙. 아니 이게 무슨 착한 놈이지 진짜. 그리고 여기 위에는 이렇게 살짝 더 열어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부품은 이렇게 살짝 가지고 나와주면 돼요. 옆으로 대각선으로 빼주면은 이렇게 살살살 옆으로 잘 빼줄 수 있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끝까지. 와 이거죠. 제네식 가오가이가입니다. 저런 눈 그려져 있는 거 하면 야 확실히 날개를 펼치니까 진짜 멋있네요. 날개를 펼치니까 이제서야 조금 돈값 한다는 느낌이 좀 드는 그런 날개고요. 그리고 날개 접는 법은 여기 먼저 이렇게 접어주고요. 밑에 대각선으로 살짝 넣어주면 돼요. 그리고 여기 위에 눈매, 눈썹 접어주고 그 다음에 살짝 접어줄 거예요. 이렇게 살짝 접어주면서 이쪽 부품은 이렇게 위로 이렇게 올려주고 안쪽으로 찰칵 하고 닫아주면 이렇게 날개를 다시 쉽게 접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날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뒤로 살짝 움직여줄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의 가동성은 확보를 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대각선으로 살짝 움직여주고요. 아, 확실히 날개까지 펼친 모습에 센티넬 제네시 가오가이가 제품은 진짜 멋있는데, 제가 이 제품을 개봉을 하고 막 설명서 보면서 이것저것 만지다 보면은 다른 분들도 느끼셨을 거예요. 뭐야, 이게 끝이야? 더 가지고 놀 게 없나? 조금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제품이었습니다. 만약 가격이 조금 낮았으면 그러려니 할 텐데, 뭐 가격도 워낙 비싸고 그런 친구기 때문에 조금 많이 아쉬우셨을 거예요. 그리고 한두 푼짜리도 아닌데 QC가 조금 별로인 그런 개체들도 있어서 그런 것도 조금 아쉽지만, 사실은 제네시 가오가이가 중에서 이렇게 멋있게 나온 제품이 막상 많이 없어요. 선택지가 많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거의 다 구매를 하실 텐데, 제네시 가오가이가 디자인을 너무 좋아하신다 하시는 분들은 정말 만족할 제품이고, 하지만 그런 게 아니라 뭐 가성비나 가심비를 따졌을 때는 그렇게 막상 추천드리고 싶은 제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멋있어요. 진짜 멋있는데 부품도 많이 없고 가지고 놀 수 있는 게 많이 없어요. 대신에 관절은 또 좋아요. 근데 크기도 작고 그렇기 때문에 좀 많이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이제 센티넬 아마푸니 귀신 제네시 가오가이가 제품의 영상 리뷰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